네, 삼성전자가 오는 28일에 새로운 주주 환원 정책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속세 납부 문제 있죠. 거기다가 국정농단 뇌물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다음 주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표에서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분 연결해 함께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20대 국회에서 경제통으로 꼽혔던 분이죠. 최이배 전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워낙 이제 전문 용어가 등장을 해서 주주 환원 정책이라는 게 뭐예요? 주주들이 결국은 회사의 어떤 이익의 최종적인 수혜자가 되는데요. 예. 이 회사가 기업이 이익을 벌었을 때 그러면은 주주들에게 얼마를 돌려줄 거냐라는 건데요. 네네네. 예를 들어서 회사가 100이라는 이익을 얻었을 때 이거를 주주들한테 다 그냥 100을 주면은 그 당장은 되게 좋을 수 있는데 이 회사라는 것은 또 다음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의사 결정을 이제 경영진에서 아 그러면 내년에는 투자를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80이 필요하니까 그러면은 주주들한테 줄 수 있는 것은 20만 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주주에게 얼마의 배당금을 줄 것이냐는 회사의 투자 의사 결정이 전제로 된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1년 벌어들인 이익 중에서 몇 퍼센트를 떼서 주주들한테 이제 그 배당해 줄 거냐 이걸 이제 굵직한 방침을 발표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정리를 하면.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원래 작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발표하려고 하다가 좀 늦춰졌다는 이야기였던데 맞습니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기업의 실적이 나와야 되면은 12월 31일까지 이제 그 영업이 끝나야 되죠. 그래서 네. 뭐 물론 이제 그 전에 대충 알 수는 있으니까 12월 달에 미리 선제적으로 예. 우리가 올해 이 정도 벌었으니까 뭐 배당을 얼마 하고 내년에 투자를 얼마를 하겠다 얘기할 수 있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매년 꾸준하게 1월 10일경에 그 얘기를 해요. 우리가 1월 달 말에 실적 발표하면서 배당을 얼마 정도 줄 수 있는지 결정할 거니까 좀 기다려달라라는 것을 1월 10일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2, 3년 전부터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1월 10일경 안내 공시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요. 예. 기업 설명회 안내 공시가 나왔고 아마 1월 30일 전으로 해서 실적 발표와 배당 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뭐 연례적인 일인데 이게 주목을 거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뭐 앞에서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이제 지금 상속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예상하는 그러니까 처음 삼성전자가 이걸 3년 전에 그 2017년도에 그 3년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18, 19, 20년도에는 배당을 어느 정도 주겠다라고 미리 얘기를 해 놨는데 아. 상속의 문제가 이제 생겼기 때문에 네. 이 계획이나 우리들의 예상보다 더 많은 배당을 하지 않겠냐 라는 것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더 많이 주목을 받고 있죠. 잠깐만요. 그러면 이제 배당을 받는 사람 중에는 이재용 부회장도 들어갈 테니까 예. 배당을 많이 해주면 이재용 부회장 주머니로 들어가는 돈도 많아지고 그 돈을 상속세로 낼 거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 얼마 전에 이제 그 상속세 그러니까 상속 재산의 규모가 주가가 이제 확정이 되면서 그 이제 나왔고요. 네. 그거에 따른 이제 세금을 얼마 납부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거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이재용 회장을 부회장을 비롯한 그 유가족들은 상속세 납부 계획을 짜야 되고 그거에 필요한 자금 마련 계획을 짤 텐데요. 가장 중요한 그 자금 마련의 원천이 이 배당금이라고 예상을 하고 따라서 대단히 큰 규모의 상속세를 내기 때문에 네. 배당으로 그러니까 배당을 많이 올려서 현금을 창출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그 내야 되는 상속세만 11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배당을 예. 올린다더라도 이 돈을 다 그 커버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그 지금 말씀하신 11조라는 것은 주식이 한 20조 정도 되고 네. 그거에 딸린 상속세가 11조라는 얘기고요. 네. 뭐 그 외에도 뭐 현금 자산도 있을 거고 또 무기명 채권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뭐 토지, 부동산 뭐 굉장히 많이 또 가지고 있다고 그 얘기가 나오니까 네. 뭐 제가 이제 추정하기로는 뭐 그 훨씬 더 많은 재산이 상속을 받을 것이고 상속세도 더 많이 내실 겁니다. 뭐 11조는 이제 그러니까 주식 상속에 예. 대한 상속세만 11조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한
드는 것 중에 이제 자산 중에 현금 자산도 있거든요. 네. 뭐 이런 거는 먼저 현금으로 그냥 납부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그 뒤로 이거를 지금 한꺼번에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섯 번에 분할해서 내게 됩니다. 5년에 걸쳐서요. 아, 분할 납부니까. 예, 분할 납부를 하면은 매년 이제 필요한 돈이 있을 거고 그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꾸준히 배당이라는 것을 이용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배당금을 올리면 또 큰 도움이 되긴 되겠네요.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뭐 지금 굉장히 시장에서 그렇게 예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만약에 정말로 그런 그 목적 때문이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의 차기 사업을 위해서 쟁여둬야 되는 돈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로도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맞습니다. 앞에서 그래서 제가 주주 환원 정책은 그 배당을 얼마 줄까라고 결정하는 것은 회사의 그 투자 규모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3년 전에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런 주주 환원 정책을 낸 것을 당연히 뭐 시장과 약속했으니까 지키려고 노력해야 될 것이고요. 실적이 나왔다면. 근데 지금 상속이라는 새로운 이벤트 때문에 그게 이제 변화가 되는 건데 물론 주주 입장에서는 배당을 많이 받으니까 당장은 좋을 수도 있지만 이게 진짜 미래의 어떤 새로운 투자나 또 뭐 M&A 같은 거를 요즘 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들어갈 돈이 많이 이렇게 배당으로 나간다면 즉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 중요한 의사결정이 변화가 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이게 지금 다음 주에 그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예정이 돼 있잖아요. 네. 혹시 이걸 의식한 측면도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그 굉장히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주주 환원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주주들과 소통하고 주주들의 그 요구에 맞게 기업의 의사결정을 하느냐가 중요한 요소기 때문에 뭐 당연히 주주들 입장에서는 더 많은 배당을 요구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것들을 맞추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상속세를 납부한 재원 마련을 할 수도 있고 법원에서는 내가 이렇게 주주들에게 더 잘 소통하고 요구에 부응하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나름 재판에도 뭐 긍정적인 사인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뭐 속칭과 마당 쓸고 동전 주고 이런 거라는 겁니까 그러면? 예,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게 양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네, 그 준법감시위원회라는 지금 그걸 운영해 가지고 뭐 그 양형에 지금 영향을 준다라고 지금 또 어떤 면에서는 비판하기도 하는데요. 네. 그런 준법감시위원회 내용 중에도 이런 지배구조, 주주와의 소통 이런 것들의 요소가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연결한 김에 지금 한 1분밖에 안 남았지만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공매도 어떻게 할 거냐가 지금 논란이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의원님? 저는 공매도는 뭐 그 폐지를 요구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폐지해서는 안 되고요. 공매도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순기능이 있습니다. 가격 발견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시장에서 보다 합리적인 그 주가가 형성될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유지는 돼야 되는데 물론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불공정하다라는 문제 제기를 많이 했고 그거를 금융위가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융위가 지금 이 재개돼야 될 시점이 3월 중순인데요. 그 전까지 충분하게 그 제도 개선과 또는 시스템 마련, 즉 불공정한 또는 불법적인 공매도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잘 마련이 되어서 공매도가 재개돼야 되고요. 공매도가 만일 없으면 우리나라 시장의 시스템이 굉장히 그 후진적인 시스템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외국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시장은 안 좋은 시장이라고 평가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투자를 덜하게 돼요. 그게 이제 그 큰 기관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운용 그 방침에서 그게 중요한 요소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 공매도를 폐지한다면 우리나라 그 외국인 투자자들은 다 떠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단순하게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시장 전체를 바라보고 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좀 나중에 시간을 갖고 좀 다시 좀 천천히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입의 전 의원이었습니다.